안녕하세요. 권영아 원장이에요. 모유 수유에 도움이 되는 올바른 젖병 물리기에 대해서 오늘 배워보겠습니다. 엄마들이 흔히 아기에게 젖병을 물리는 모습이에요. 네, 얕게 물고 있는 모습인데요. 아이의 입이 입술이 크게 벌어지지도 않았고 안에 있는 내용물이 마구 흔들릴 정도로 젖병이 앞뒤로 움직이고 있어요. 네, 보시면 아기의 입술이 오 하는 모양을 하고 있지요. 네, 엄마의 젖을 깊이 물기 위해서는 입을 크게 벌려야 하는데 저 젖병 물리기를 통해서 아이는 아, 내가 오 하고 벌려도 먹을 수 있구나라고 생각하게 되어서 입을 점점 작게 벌리게 됩니다. 또한 자세히 보시면 입꼬리가 열려 있어요. 많은 공기를 먹기 때문에 아기가 꿀떡꿀떡 소리가 나면서 종종 사레에 걸리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는 젖병을 어떻게 물려야 모유 수유에 도움이 될까요? 네, 바로 이 모습이에요. 정말 깊이 물었죠. 아이의 입술이 완전히 K자로 벌어져 있고 아이가 입술로 짜서 먹는 모습이 아니라 하악골을 움직이면서 먹게 되어 있어요. 보시면 관자놀이를 움찔움찔하면서 엄마 젖을 빠는 모습과 흡사하게 먹는 모습을 볼수 있죠. 네, 그리고 아기가 먹을 때 소리를 들어보면 꿀떡꿀떡 공기까지 들어가는 소리는 들리지 않아요. 이따 제가 다시 한번 그 정확한 소리를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네, 두 모습을 한번 비교해 볼게요. 네, 젖병을 얕게 문 모습과 깊게 문 모습을 두 모습을 비교해 봤어요. 왼쪽 사진을 볼게요. 젖병을 얕게 물린 모습이에요. 아기의 입술 안쪽으로 젖병이 아주 조금만 들어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아기는 입술로 짜서 먹을 수가 있습니다. 저 젖꼭지의 부분은 매우 부드럽기 때문에 입술로 오물오물해서 짜서 먹을 수가 있어요. 자, 오른편에 있는 젖병을 깊게 물린 모습을 볼게요. 그 모습을 보시면 아기는요, 입술로 짜서 먹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젖꼭지의 끝은 조금 딱딱하거든요. 그래서 아기가 혀운동을 통해서 먹을 수밖에 없습니다. 네, 이 모습을 통해서 아기는 내가 입을 크게 벌려야 먹을 수가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입술을 오 벌리는 모습으로 젖병을 주지 마시고 아기가 입술을 아 하고 크게 벌릴 때 젖병을 넣어주는 습관부터 길러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제 젖병을 물리는 정확한 모습을 동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먹자! 톡톡톡톡! 톡톡톡톡! 넣어서 이렇게 빨면 안 되고 좌로 돌리고 우로 돌리고 해서 젖병을 물릴 때는 아기의 입술이 밥을 다 밖으로 빠져나올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셔야 돼요. 그리고 빠지게. 아기의 입술 안쪽의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젖병을 너무 고추 세우면, 네, 아기의 혀에 젖꼭지 끝이 닿기 때문에 아기의 혀 운동을 방해하게 돼요. 그래서 젖꼭지 끝은 아기의 입 천장을 향하도록 저렇게 기울여 주시면 됩니다. 이제 아기가 삼키는 소리가 얼마나 편한지 한번 들어볼게요. 귀를 기울여 주세요. 아기의 목넘김 소리가 굉장히 부드럽죠? 엄마들은 꿀떡꿀떡 소리가 나면 그것을 잘 먹는 것으로 오인하시는데 사실은 아기에게는 꿀떡꿀떡 소리는 가스와 함께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탄산음료를 먹을 때는 꿀떡꿀떡 소리가 나지만 엄마들도 물을 마실 때 보면 꿀떡꿀떡 소리가 나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처럼 하듯이 콧바람 소리만 새어나오는 소리가 가장 좋은 소리예요. 젖병을 깊게 물리면 가스가 들어갈 공간이 없고 입안에 아기의 입속에 완전히 젖꼭지가 다 차여 있기 때문에 나오는 즉시 삼킬 수 있어서 꿀떡꿀떡 소리보다는 네, 목 넘김 소리가 아주 부드럽게 들리게 됩니다. 자, 맘마 먹자. 옳지. 됐어요. 잘 먹고 있어요.
동영상 속의 아기는요, 생후 7일 된 아기예요. 그래서 생후 7일 된 아기들은 먹다가 종종 이렇게 잠이 들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먹는 양을 제대로 먹는 건 정말 아기한테 중요한 일이죠. 그래서 아기가 이렇게 잠이 들 때, 젖꼭지 끝을 살짝 입천장을 문질러 준다는 느낌으로 이렇게 살짝 살짝 흔들어 주시면 아기가 그 순간에 일어나서 또 먹고 또 먹고 해요. 그래서 정해진 정량을 제대로 먹여주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아기의 건강이 되기 때문이에요. 이렇듯 올바른 젖병 물리기를 통해서 아기에게 가스가 조금 덜 들어가는 젖병 물리기를 할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모유수유에 도움이 되도록 입을 크게 벌리게 해줄 수 있고요. 혀 운동으로 젖병을 네, 빨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습니다. 다우라이 TV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